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이 전하는 핵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큐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의 성경 해설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치유 사역을 행하신 예수님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조항을 원칙처럼 지키는 유대인들이 볼때 예수님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예수님은 토론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토론하실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마지막에 때에 어떻게 우리가 심판받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기다리던 사람이 예수님이심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규칙서로 엄격히 지키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성경의 규칙을 지키는 것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습니다. 성경은 규칙을 위한 책이 아니라 만남을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거룩한 책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역사와 믿음, 또 기준을 제시하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연구를 또 지속할수록 성경에 따라오는 규칙들을 만들고 또 그것을 지키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구원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어떠한 규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성경이 쓰여진 핵심을 빼먹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경의 목적처럼 내가 만나는 어떤 말씀이든 그 끝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초원에 문의해볼 질문은요, 반복되는 규칙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추천해 줬네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초원의 답변입니다.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질문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사랑스럽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첫째, 하루 중 기도와 명상을 위한 특정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 의도적인 행위는 일상을 통해 그분께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일상생활에 접목하면 그분의 성품과 내 삶에 대한 그분의 뜻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와 찬양의 태도를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축복과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를 되돌아보고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분의 임재와 선하심을 인정하면 평범한 삶의 순간에도 마음이 그분께로 이끌려 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격려하고 지지해 줄수 있는 성도 공동체와 함께 하세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보고 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 없이 반복되고 목적 없이 반복되면 그저 규칙이 되고 그냥 세상에 여러 가지 존재하는 법서나 율법서와 같은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있는 이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책,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될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속에 활력 있게 살아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의 큐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끝에 핵심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말씀의 길의 끝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빛이고 길이 되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목적지를 잃지 않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